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 칩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챗봇을 이용해서 GitHub과 연동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저희 단체 오픈 튜토리얼스가 힙챗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OpenTutorials.org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서비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자들이, 저희 구성원들이죠.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전담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챗봇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개선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그 감동에 힘입어서 이 수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새로운 글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이 운영자들이 이 소속되어 있는 전체 회의라고 하는 이 채팅방에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토픽 추가를 해서 챗봇이라는 이름의 글을 제가 쓰고요. 그리고 공개 완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Open Tutorials Now라고 하는 챗봇이 동작해서 토픽 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링크가 생겼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에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저희 OpenTutorials.org의 주소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 개발 환경의 주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고 들어와도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챗봇을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우선 여기에서 Integrations를 클릭하시거나 밑에 Configure Integration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stall New Integrations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Build Your Own Integration, 당신 자신의 Integration, 그 챗봇을 만드세요라는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Build Your Own이라고 되어 있고 Notify people in this room, 그리고 Extend HipChat with your commands라고 하는 이두 가지 형태의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봇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챗봇의 이름을 정하는 화면입니다. 저는 Open Tutorials Now라고 하는 이름의 NOW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Open Tutorials Now라는 이름의 챗봇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보시면 화면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가볍게 실행해 보기에는 위쪽 게 좋고요. 그리고 하기에는 아래쪽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곧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주소, 지금 우리가 챗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챗봇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단체의 그 힙챗상에서의 고유한 주소가 여기 보시는 이 주소거든요. 예, 이건 저희 단체의 힙챗의 고유한 홈페이지 주소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OS 토큰이라고 하는 값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OS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 나우라는 챗봇의 고유한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의 챗봇을 통해서 전체 회의라고 하는 우리의 채팅방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고서 뭐 어떻게 하는지 막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힙챗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고안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런 명령, CUR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명령어 위에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주소로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실행하면 챗봇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채팅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try it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curl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여기 특히나 윈도우에서는 쓸 수 없거든요. 여기 없어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화면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try it을 딱 클릭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소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try it. 그럼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에서 now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성한 이 챗봇의 이름이고 그리고 거기에 my first notification 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찍혔는데 저기 있는 저 텍스트는 왜 찍혔을까요? 저거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메시지의 값으로 my first notification 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값이 이 주소로 전송된 거죠. 여기 있는 요거요. 주소로 전송되면서 자, 여기 있는 my first notification이 찍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my first notification의 배경이 초록색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컬러가 그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바꾼다면 다른 값이 나오고 다른 색깔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전 이걸 카피해서 여러분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저는 item이라고 하는 터미널을 열었고요. 이 터미널에다가 방금 카피한 명령을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우리의 그 채팅봇에 어떤 화면이 찍히는지를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끝나니까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명령을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그린을 레드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배경이 붉은색으로 표시돼요. 그리고 notify라고 하는 것을 현재 false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true로 바꾸면 지금 띵 하는 소리 났죠? 소리가 나고 여러분이 notify를 활성화시키거나 힙챗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셨다면 여기에 그 막대기가 딱 뜨면서 어떤 메시지가 추가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챗봇이 동작하는 방법이고 이 힙챗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들을 힙챗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런 터미널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실행시키는 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주소로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통보되어야 될 정보를 컴퓨터에게 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또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지는 화면이 채팅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보고 있는 그 화면에 중요한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 기능을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